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저번에 바로 이 영상 아실 거예요. 유기된 이 육지거북이 대해서 제가 이쪽저쪽 전화를 엄청 많이 하고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. 보통 이렇게 육지거북이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생물들이 유기가 되면 보통 환경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할 시청에서 보통 여러분들 지내는 곳 가까운 시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. 이 개체는 아쉽게도 제가 데리고 있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관할 시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열흘 정도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.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을 찾아서 드리는 건데 이 친구는 서류가 있는 개체라네요. 서류가 없고 좀 허위된 사실로 이 개체를 데려가려 하면은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사실 어디 카페에서 이 주인을 찾았습니다. 주인을 찾았는데 이제 분양자랑 이제 입양자랑 또 분양을 또 했을 때 이제 무료 분양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서류가 없고 그냥 유통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개체는 이제 서류가 없이 키울 수 없는 개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절차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개체를 꼭 다시 제가 데려와서 정성껏 키우고 싶다 했더니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한테 우선권으로 분양을 해주신다 하셨고 현재에서는 지금 연락을 다 마치고 동물병원에서 이 개체를 수거하러 오신다고 합니다. 굉장히 안타까워요. 뭐 막상 보내려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고 이 개체가 밥도 되게 잘 먹고 되게 활동적이에요. B라는 분이 성인이셨거든요. 근데 그 성인분이 개체에 이상이 있어서 어린 친구한테 무료로 줬는데 그 어린 친구가 이 친구를 유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고요. 현재 서류가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절차를 꼭 밟아야 될 것 같고 환경청에 연락했을 때는 이렇게 사이테스 서류가 있는 친구들은 유기된 친구에 대해서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가 없대요. 그 임의대로 해줄 수가 없고 합법적으로 이제 수입되어 온 친구들에 대한 서류만 발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열흘 정도 있을 거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후딱 가서 이 친구를 데려올 예정이고 제가 정성껏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.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성남시청이랑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서류 발급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었고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못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돌아오면은 발톱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부리도 조금 이렇게 갈아가지고 없애주고 할 거예요. 아이고 어떻게 보내기 싫은데 지금 벌써 수거하러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일처리 하나는 진짜 끝장나게 해주시네요. 뭐 그리고 저한테 온 게 운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그 강제의 운명을 제가 다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어쨌든 잠시 동안 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. 보통 임시보호 기간이 한 열흘 정도인데 그 이유가 되면은 대부분 안락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너무 착잡하기도 하고 뭐 강아지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제발 유기장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데려올 계획입니다. 입양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을 거고 잘 보관하실 거고 잘 케어해 주신다고 하고요. 좋은 주인을 찾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. 이쪽에 있어요. 원장님 거북이 조심해서 만지라고 아이고 잠시 제가 넣어드릴게요.